안녕하세요,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관사 중에서 some, any, all, every. 자, 요네 가지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저리 관사가 뭐냐면요, 요네 가지는 관사인데, 관사라는 거는 명사 앞에 와서 명사의 범위를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몇몇의 조금의 라는 뜻의 관사인데, 우리 요렇게 말하잖아. 너 친구 있어? 응. 나 친구 좀 있어. 나 몇몇의 친구가 있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니야. 너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 친구 좀 있어? 응. 나 친구 좀 있어. 야, 너돈좀 있냐? 되게 깡패 같네요. 자, 돈좀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너돈 조금 있니? 라고 해서 돈이라는 명사 앞에서 아, 약간의 돈. 조금의 돈, 요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 요럴 때 쓰는 게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자, 먼저 따라 읽겠습니다. 첫 번째. some. 뭐라고요? some. 그렇죠. 요게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some. 하나 더 있어요. 쓰임이 다른데. 자, 일단 먼저 외우고 갈게요. any. 그렇죠. 다시 뭐라고요? any. 그렇죠. 우리 some. any. 읽고 계세요? 자, 읽어주셔야 돼요. 자, some, any. 이두 가지는 몇몇의 조금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문을 보면 나옵니다. 자, 나는 책이 좀 있다. 나는 책이 몇권 있다. 몇권 있는지 내가 밝히고 싶진 않은 거야. 그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책좀 있어? 응, 나책좀 있어. 나 책이 몇권 있어? 약간의 책이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그러면 펜을 갖고 한번 써볼게요. 자, 문장 만들어 봅시다. 나는 어떻게 가죠? I. 좋습니다. 자,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우리? 그렇죠. have 동사 쓰면 되겠네요. I have. 자, 책이 몇권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 권이 있겠죠. I have books.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책들이 있는데 나 책이 몇권 있다? 나 책이 좀 있어? 약간의 책이 있어. 우리 요럴 때는요, 우리 아까 앞에서 읽었는데요. I have some books.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books라는 명사 앞에서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설명해주는 관사죠. 그죠? 자,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some을 넣을 수 있는 게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some books. I have some books. 좋습니다. 자꾸 읽어야 익숙해집니다. 자, I have some books. 나는 책이 몇권 있다라고 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문이 아닌 문장을 그렇죠. 긍정문 혹은 평서문이라고도 하는데. 아, 이런 문장에서는 우리가 몇몇에 라고 나타낼 때뭘 쓴다고요? 그렇죠. some을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I have some books. 좋습니다. some 강조해 주세요. 그죠? some 타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아우, 재미없어. 자, 그죠? I have some books.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비행기 타요? 비행기? 자, 비행기 타면, 물론 뭐 대한항공 타면, 또 한국인 승무원들 계시지만, 또 외국 비행기 타면, 외국인들이 또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스 좀 드실래요? 그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주스 드실래요? 라고 한게 아니라, 주스, 그렇죠. 조금 드실래요? 주스 좀 먹을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약간의 주스를 좀 먹겠니? 얼마만큼 얘기한 건 아니야. 주스 한 컵, 주스 두 컵, 주스 한 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주스 좀 먹을래? 주스 좀 드실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영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 실제로 회화에서도 많이 쓰죠. 자, 뭐뭐 하실래요? 라고 할때 굉장히 공손한 거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would 쓰면 되겠죠? Would you like? 그죠? 요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자, 뭘 원해? 지금 권유하는 거야? 그렇죠. juice. 자, 주스를 마시라고 권유를 하는데, 주스 좀 마실래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좀, 약간의 주스,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juic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juice?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some juice? 그렇죠. 마치 승무원처럼. Would you like some juice?
juice, some juice 이렇게 강조 좀 해주세요. 우리 some 배우고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아 누군가에게 권유를 할 때, 어, 뭐뭐좀 할래?라고 권유할 때도 우리가 약간의라는 뜻에서 some 이렇게 써줬습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아까 긍정문, 평서문과 권유를 할 때는 이렇게 some을 써줍니다. 그죠? 자, 뭐뭐 좀 약간의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쓰임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돈이 조금도 없다. 나돈좀 있냐? 야, 나돈좀 없다. 그죠? 자, 좀 약간의 내가 얼마라고 말하진 않았어. 그 약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두루뭉실하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자, 나는 없다. I don't have. 그렇죠. I don't have. 그쵸? 자,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money 가는데, 자, 여기서 그냥 돈이 아니라 약간의 돈이 없다. 돈이 좀 없다. 조금도 없다. 그죠? 어, 이렇게 내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죠?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어, 우리 아까는 못 썼어요. 방금까지는. 그렇죠. some 썼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어휴, 죄송해요. 왜 이러지? 자, 원래 some을 쓰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우리가 some 대신에 뭘 쓰기로 약속했냐면, any를 쓰기로 약속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똑같지만, 내가 부정문, 아, 내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라고 할 때는 some 대신 뭘 쓴다고요? any. 어, 뜻은 똑같아. 어, 뜻은 똑같은데 내가 I have some money. 나돈좀 있어 라고 했다면 자, 내가 돈이 없을 때 부정문 만들고 싶을 땐 어떻게 된다? some 대신 any를 쓰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어, 얼른 지저분한 거 빼고 자, 읽어볼게요. I don't have any money.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some이 아니라 any가 왔다. 왜? 부정문. don't. 그죠? 여기 앞에 우리 여기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not이 생략됐으니까 부정문이니까 그럴 때는 any를 쓰기로 한 겁니다. 자, any를 쓸 때가 또 하나 있어요. 자, 하나 볼게요. 너물좀 필요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뭔가, 어? 아까 의문문일 때 분명히 some을 쓴것 같은데. 자, 아까는 이런 거죠. 권유를 한 거죠. 너 주스 좀 마실래? 어, 너물좀 마실래? 너 케이크 좀 먹을래? 이렇게 뭔가 어, 뭐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할 때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썸을 쓰지만 자,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의문문일 때. 너물좀 필요하니? 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또썸 대신 뭘쓸것 같아요? 그렇죠. 어, 자, 일단은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필요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뭘로 물어볼까요? Are? 큰일 나. 그죠? 자, 들어옵니다. Do you 필요하다. Do you need? 자, 원래 물이니까 뭐예요? Do you need water?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너물좀 필요하니? 너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의문문이니까. 그렇죠. some 대신에 그렇죠. any를 넣기로 약속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need any water? 다시 한번. Do you need any water? 그렇죠. 어, 여러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어,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need any water? 그렇죠. 어, 너물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 좀할 때, 그렇죠. 뭐뭐 좀 약간의 할 때, some.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any. 두 개가 있었는데, some일 때는 언제였어요? 그렇죠. 긍정문이나 혹은 주스 좀 마실래? 그렇죠. 권유할 때. 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마실 것 같아. 마시고 싶다가도 입맛이 떨어질 것 같아. 그죠? 자, any 할 때는 뭐예요? 그렇죠. 반대로 부정문이나 아니면 순수하게 진짜 뭔가를 물어볼 때.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어, 이럴 때는 any. 이렇게 같은 뜻이지만, 그죠? 약간의 조금의라고 같은 뜻이지만, 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준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명사 앞에서 범위를 약간의 조금의라고 지정해주는 관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또 다른 관사 한번 탐험해 보러 갈게요. 신나죠? 자,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어,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친구들, 모든 돈. 그죠? 어, 자, 우리 이렇게 모든.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사 앞에서, 그죠? 명사가 모든 것이다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명사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관사인데, 자, 일단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예를 들면, 자, 요 특징이 있는데, 자, 둘다 모든이란 뜻인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요 차이가 진짜 중요한데요. 자, 처음에 여기는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all students 라고 해요. 자, 무슨 뜻이죠? 그렇죠. 모든 학생들. 훌륭해. 자, 학생들이라는 명사 앞에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야? 그렇지. 모든 학생이라고 범위를 모든이라고 정해준 거야. 그죠? 모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죠? 자, 모든 학생들이라고 정해준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all students 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그렇죠. 복수 쓰겠죠. 맞아요. All students. 좋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핵심은 여기야. 자, 별표빵, 별표빵. 자, every. 무슨 뜻이에요? 우리 every day, every morning.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매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얘도 모든이란 뜻인데 얘는 특별하게 뭐냐? 뒤에 단수명사가 옵니다. 특이하죠? 자, 모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개잖아. 자, 여러 개니까 당연히 뭐예요? 복수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이 every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단수명사를 쓴다고요. 자, 그러면, 자, 모든 학생들을 every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every stud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호, 그렇구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모든 학생들이랑은 똑같아. 뜻은 똑같아. 그런데, 얘는 뒤에 복수를 써주는 거고,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every는 좀 특이하게 뒤에 단수명사를 쓴다. 그래서 여기 s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요거 두개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ll students. Every student, every student.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차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모든 동물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ll animals. 모든 동물들. 자, 그러면 every 쓸게요. 어떻게 돼요? S. 빼붙여. 그렇죠. 빼야죠. Every animal. 그죠? 여기는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죠? 복수명사.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 잊지 마세요. 오시게?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퀴즈 갈게요, 여러분. 자,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주십시오. 자, 나는 모든 친구들을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I like every friends. 이상하다. 모든 친구들. 맞기는 맞는데, every 다음에는 분명히 복수가 아니라 단수명사를 쓴다 했는데, 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다가 꼭, 바르게 고쳐주십시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